박대령 사건은 애초에 홍수가 났어. 내성천에 홍수가 났고 그 내성천으로 시신이 떠내려갔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. 그래서 실종자 수색을 이제 해병대가 나섰던 거죠. 그 과정에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항에서 이쪽으로 파견된 자기 해병대 해야 병력들에 대한 지휘를 했던 거죠. 직접적인 지휘. 왜 늦게 도착했느냐 질책하고, 그죠? 왜 느릿느릿하게 하느냐 질책하고, 해병대가 수해 복구와 수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한 달 작전을 해라. 이런 뭐 시시콜콜한 지시, 작전 지시를 해병 1 사령관이 직접 내리죠. 그리고 뭐 조금만 자기 그게 맞지 않으면 화를 많이 냈다 그럽니다. 그러면서 여단장을 통해서 대대장들한테도 직접적인 구체적인 지시들을 많이 내렸고요. 그래서 1 사단장이 화가 무지하게 났다. 이런 게 단톡방에 지금 전부 다 나와 있죠. 아주 구체적 지휘를 해병대 1 사단장이다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원래 해병대가 포항에서 예천으로 이렇게 오면은 지역 사단인 54단인가요? 육군 사단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장인 지휘권이 없어요. 없는데도 직접 또 여기까지 와서 또 카톡방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다 내렸다는 거죠.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무리한 지시들이 있고 또 현장 지휘관 대대장들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도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. 심지어 그 전에 해병대 돌격 전차라 그런가요? 상륙함이죠. 이게 왔는데 하천의 물살이 너무 세서 5분 만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? 그곳에다가 병사들을 밀어 넣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. 이런 억울한 죽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. 그 사건 개요는 일단 그 사망사건은 그런 거고, 이 사건을 파헤치고 수사를 하는데 기초 수사 자료를 만들어서 민간에 넘기게 됐어요. 민간 경찰에. 그래서 그것을 박대령 이 해병대 수사단 단장으로서 충실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장관까지 결재를 맡아서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는데 장관 결재 후 하루 다음날 번복이 지금 생긴 거예요. 번복이 생겼는데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실의 위압이 계속 가해졌던 것 같고, 또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간섭과 위압이 있었던 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것이 구속영장에서도 장관의 간섭이 있었다는 게 바로 드러나버렸죠. 청구한 그들의 구속영장 속에 장관의 위압이 있었다는 게 바로 드러난 겁니다. 단톡방에서는 1 사단 사단장의 온갖 간섭과 지휘가 직접적으로 있었는 게 다 드러났는데 나는 지휘권이 없었다라는 거짓말하고, 장관도 자기가 확신이 없이 결재한 거라서 다음날 다시 지시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, 대통령실이죠, 이런 개입들 다 부인하고 있는데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듣기 위해서 박대령만 항명죄로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해병대 전후에서 뭐 발칵 뒤집어진 거죠, 그죠? 해병대 정신을 짓밟고 군인 정신을 짓밟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, 그죠?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렇게 했는가? 결국은 해병대 1사단장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. 이 친구가 대통령한테 각별하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. 또 작년 수해 때 포항에 수해가 났을 때 대민 활동을 펼치면서 어쨌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또 대통령의 관심도 받고 또 여론의 질타를 막고 있는 대통령의 여론의 화살을 좀 비켜가게 만들어준 그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이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결국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 챙기기 하다 보니까 지금 무리한 수사 개입 그리고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해병대 전후에는 이거 정말 뭐 미칠적인 것이죠. 박 단장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런 난장판에 해병대를 만든 게 바로 그 주범이 국방장관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다. 이렇게 볼 때 강군을 만들어야 되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국방부고 대통령실인데, 오히려 대통령이 편애한 누군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해병대를, 대한민국의 국군을 당나라 군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사단장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? 군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. 군화는 위임해도 책임은 위임하지 않는다.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투 현장에서 늘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지 본부에만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현장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지휘권을 현장에 나가 있는 중대장이나 대대장들한테 다 위임해서 그렇게 해서 작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지만 그 작전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은 위임하는 것이 아니죠. 사단장이 지는 거죠. 그런데 이 사단장은 숙소까지 가서 간섭하고 구체적인 지시 다 해놓고 지금 지는 책임 안 지겠다.
없었다. 지는 명령권이 없었다. 작전권이 없었다. 이런 발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.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병대가 지금 완전히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자랑스러운 해병대, 귀신 잡는 해병대를 더 자랑스러운 해병대로, 더 귀신을 잘 잡는 해병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이 엄중히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됩니다. 특검을 해야 되고 국방장관 파면해야 됩니다.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요. 국방장관 파면 안 하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해야 됩니다. 탄핵소추할 충분하고도 넘치는 사유가 있다,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